매너치댁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올려드린 가습구간 통과 요령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상처럼 채전기가 주황색으로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처음에는 그게 왜 색깔이 안 바뀔까 고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채전기가 고형 채전기로 시험을 보는 곳들이 아직까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전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자, 왼쪽에 보이는 있죠? 여기 이제 신형 채전기입니다. 여기 이제 구형 채전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신형 채전기를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 구형 채전기를 쓰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 동작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총점수 100점. 네, 총점수 100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시간. 이건 총 시간입니다. 여기 총 시간 똑같은 겁니다. 요게 같은 거고 요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별 시간 요거고요. 요게 과제별 수행 소요, 요게 과제별 소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별 감점 내용이 여기 뜨고요. 여기에는 요게 뜹니다. 근데 요거는 떴다가 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0이 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형 채점기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채점하는 과제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기어가 들어가 있는 센서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센서가 동작하는 앞바퀴 센서, 뒷바퀴 센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자, 동작 원리를 한번 볼까요? 자, 신형 채점기는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멘트가 나올 때는 제일 첫 부분, 이 첫 부분이 이렇게 항색으로 들어와요. 그럼 기기 조정 네 가지를 하겠죠. 네 가지를 딱 하고 끝나고 나면 여기 색깔이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기기 조작 끝나고 출발이 끝나고 그 다음에 경사로가 끝나고 교차로가 끝나고 즉각 주차 끝나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은 과제를 하란 뜻이고요. 파란색은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하나씩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과제가 끝난 거예요. 초록색 과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가속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가속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가속구간을 준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돌발이 지금 살아있죠? 돌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속구간이 이 그림이 아니라 이 주차 끝나자마자 이 주차 그림이 초록색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속구간 떠 있어요. 이러면 다음에 돌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초록색이 사라지고 파란색, 이 파란색이 위에 과제해야 될 곳에 이 파란색 뜨면 더 이상 돌발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 출발을 하자마자 이 경사로 그림이 안 나오고 이 출발 그림이 그대로 여기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돌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파란색은 이제 가속을 준비하라는 뜻이니까 자, 떴습니다. 그러면 가속 구간에 진입하면 어떻게 되죠? 색상이 주황색으로 탁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가속 구간을 하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든지 기어 변속을 먼저 하든지 어쨌든 가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나오고 여기 초록색이 살아 있으니까 당연히 돌발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채전기는 돌아간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형 채전기는 자, 마찬가지예요. 구형 채전기도 다를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이거는 과제가 끝난 겁니다. 과제 끝난 거고 이거는 과제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요거는 깜빡깜빡하면 자, 지금 화면처럼 깜빡깜빡하면 이 가속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멈추면 그때 가속 과제를 하시면 돼요. 탁 멈췄죠? 이런 가속 과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만 없는 거예요. 자, 앞에 신형 채전기 같은 경우는 끝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구형 채전기는 초록색으로 안 바뀌어요.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돌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멈추고 요게 깜빡깜빡 하는 게 안 나타나면 돌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발이 안 나오고 요게 주황색이 들어와서 깜빡깜빡 똑같이 깜빡깜빡 하면
돌발은 안 나옵니다. 이 과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게 다릅니다. 어쨌든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세정기를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화살표 지나서 가속과제를 해라. 근데 화살표 본인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멀리서 봤을 때는 화살표 안 지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기어 변속 먼저 하거나 이러면 실격 떠버리는 거죠. 가속 구간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채정기가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네. 센서를 지났기 때문에 채정기에서 딱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정확한 거죠. 근데 감으로 화살표 지나서 가속하라고 배워놓으니까 차는 아직 화살표 뒤에 있는데 붕 올리니까 진입속도 위반 이런 거 감점 다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정기를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구형 채정기, 신형 채정기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 다르지 않다라는 거. 단지 화면이 크고 작고 그 차이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많이 보시고 장례 기능 시험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